알아보자. 다섯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모두 가지기로 한대. 그러면 다섯 개 중에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보고 풀면 될것 같아. X라고 할게. 얘를 앞면이 나오는 개수. 그러면 몇 개? 0, 1, 2, 3. 아니, 이건 너무 이렇게 풀 필요도 없잖아, 솔직히. 이항분 보러 하면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 스몰 x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인데 다섯 개 던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의 평균 이 스몰 x는 얼마야? 2분의 5지. 그런데 앞면이 x개 나오면 그만큼의 금액을 가져가니까 100을 곱하면 100x만큼의 금액을 가져가는 거잖아. 얘 가져가는 금액을 라지 x라고 한대. 그러면 2x는 2100x고 뭐 102x긴 하겠네. 그 다음에 v 라지 x는 v 100 스몰 x니까 만 제곱되지. v 스몰 x네. 아, 그러면 여기서 이 이항 분포에서 평균을 구할 게 아니라 분산을 아까 구해 놓으면 됐었네. n p q 4분의 5를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만 곱하기 4분의 5는 2500 곱하기 5로 계산이 되겠네. 그래서 12500. 정답 2번. 되게 쉽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 문제의 정의를 파악하는 건데 쫄지만 않으면 돼. 일단 1부터 n까지 n장의 카드가 있는데 4장을 선택을 한데 4장 중에서 가장 큰 수를 확률변수 x란데, 이때 자연수 k에 대하여 확률변수 x의 값이 k일 확률, 그러면 그 4장의 카드 중에 뭐 4장의 카드가 있겠는데 가장 큰 수가 뭐다? k다 라는 소리겠지. 얘는 k보다 작은 k-1개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세 장의 카드가 나오고 K가 적힌 카드가 나오면 가장 큰 수는 K가 되니까 얘를 확률변수 X를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NC4. N개 중에 4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여기에 적힐 수 있는 더 작은 수 세 장이 필요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풀이를 잘 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가는 잘 잡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계산을 해야 되네. 나는 이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 힌트를 그냥 이용하면 되겠지. 자, 이 힌트를 그대로 여기로 끌고 와보면 KCR은 R분의 K 곱하기 K-1C R-1인데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소린가 봤더니 그러네. 이걸 정리하기 위해 초석을 까는 것 같아. 그래,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시키라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지금 K-1C3이면 이 식을 그대로 보고 써보면 3분의 K-1 곱하기 K-2C 뭐 2라고 써지겠네. 이렇게 맞잖아. 시키는 거 그대로 쓴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4가 왜 나왔을까? 4가 왜 나왔지? 여기 보면 4가 보이거든. 그러면 다른 식을 풀었었나? 요걸 풀었은 것 같은데 요걸 풀었은 게 아닌가? 그래, 4가 왜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가네. 케이씨 왜 4가 있지? 케이씨 4를 쓴 건가?
KCR? 어디서 가져온 거지, 이걸? 반대로 쓴 건가, 반대로? 반대로 쓴것 같네. 아, 여기를 기준으로 쓴것 같아.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얘의 입장이 돼 보는 거지, 얘의 입장. 그러면 다시 얘의 입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고 한번 적어 볼게. K-1C 3 곱하기. 지금 R이 4가 되는 거지, 그럼. 그지? 그러면 4분의 K가 써지고, 이쪽은 KC4가 써지네. 아, 그런 다음에 이 4를 반대쪽에 이렇게 곱해준 거네. 그러면 4 곱하기 KC4는 K 곱하기 K-1C3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가 그대로 들어가고 얘가 가잖아, 지금. 나는, 이 친구가 확실하네. 잘 잡아놨네, 계속. 나는 KC4야. 자, 그러면 지금 확률을 계산하려고 준비하는 중이고, 요거 준비했지, 지금. 여기도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 뭐 요거까지는 대충 식을 유지해서 써보면 돼. 빈칸 넣기가 원래 그렇지. K는 4부터 N까지 뭐야? 나니까 KC4였나? 이런 거지. 이게 평균이래, 평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더했다고. 아, KC4를. 이거는 약간 뭐 하키스틱 패턴 문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 평균인데 평균 또 있네. 평균이 이건데. 이거. 근데 얘를 계산했더니 뭐가 된대, 방금? 요게 된대, 요게. 그러면 이제 산수를 하면 되는 거지. 다이스게 NC4분의 4 곱하기 얘 대신 뭘 가져다 쓰래? 여기 있는 거 가져다 쓰래. N 플러스 1C5를 가져다 쓰래. 그러면 평균이 나온대. 요거를 얘에서 가르쳐 준 거지, 지금. 그러면 뭐 계산하면 되겠네. 계산해보자. 얘를 여기로 끌고 와서, N 빼기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분의 4니까 약간 번분수를 좀만 생각했으면 n 팩토리얼 분의 얘가 분모로 가지. 그럼 요렇게 곱해지니까 4 곱하기 n 마이너스 4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 곱하기 얘 이제 계산식대로 써보면 얘에서 얘를 빼야 되잖아 원래. 그러면 n 빼기 4 팩토리얼 그리고 5 팩토리얼 그리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써줘. 그럼 약분만 잘해주면 되네. 여기 없어지고 여기도 지우고 나면 여기 5 하나 남고 그럼 여기도 약분을 하면 여기 n 플러스 1이 남게 되지. 그러면 남은 것만 써보면 5분의 4 n 플러스 1이 되네. 이게 평균이래. 그래서 5분의 4를 적은 거지 다에다가. 그래서 이제 뭐 정답이야 계산을 하면 되니까. A가 5분의 4였고 F6은 여기에다 6을 넣는 건가? 아, 가. 여기에 6을 넣으면 5C3이니까 10이 되겠네, 10. 그 다음에 마지막 식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5C4니까 5가 되겠지. 약분하고 정답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수업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어. 지금 뭐 정답을 두 개처럼 찾아놓긴 했는데, 곡선이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은 대칭 축과의 거리. 이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아이지. 변곡점. 곡선에 휘어지는 어떤 형태가 있는 지점들. 변곡점들. 그러니까 정규분포 곡선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살짝 했어, 일부러. 여기. 곡선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교차하는 이 점들. 여기까지의 거리는 반드시 표준 편차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5번이 돼야 돼. 표준 편차의 값이 일정하면 곡선의 모양은 그대로야. 평균이 달라지면 뭐 곡선의 모양은 그대로지만 축의 방향이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곡선을 대충 한번 그려야 될까 보다. 뭐 fx는 지금 분산이 조금 작은 놈을 이렇게 그려놨고, fx는 분산이 작대. 그 다음에 gx는 분산이 좀 크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자, 그런 다음에 해결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평균이 10이래. 그 다음에 A랑 B의 위치도 주고 있어. 여기가 A고, 여기 어디쯤인가가 B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먼저, 기억은 좀 쉽네. 함수값을 비교하라는데, 여기만 비교하면 되죠, 여기. 누가 위에 있어? 이거 그래프 따라가 보면 여기 위에 있지. GB가 더 커, GB. 그렇지 않나? 지금 B를 대입한 함수 값인데, FX가 표준편차가 좀 작은 놈이라 이 볼록 솟아있는 그래프고, GX는 이렇게 널널하게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를 말하거든. 그래서 GB가 여기 훨씬 더 위를 점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 니은은 평균의 왼쪽과 평균의 오른쪽이잖아. 둘다 평균이 10으로 똑같거든. 그러면 확률로서는 반반이니까 둘다 0.5지. 그래서 더하면 1이 되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매우 쉬워 보이네. 디귿도. 왜냐면 지금 다에서 강력한 힌트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게, 다에서는 10에서 A까지 색칠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여기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지. 확률이 같으니까. 그렇단 말은, A 빼기 10, 여기 간격보다는 여기 간격이 훨씬 크게 잡혀야 되잖아, 간격이. 그치? 그러면 가볍게, 이 양을 조금만 해보면 2A는 B 플러스 10보다 작다는 걸 쉽게 구별할 수가 있지. 자, 리을은 10에서 C까지, 10에서 C까지의 확률이 0.25다. 그러면 먼저 선결 조건이 그거네. 처음에 선생님이 색칠했던 이 주황색 보이지, 여기.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보이지. 둘이 같다란 말은 아직 여기 남아있는 부분도 있거든, 확률상으로. 여기 미미하지만. 그러면 얘들이 각각 0.25보다는 작아야 돼.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 남아있잖아. 절반의 절반보다는 좀 작다라는 소리야, 둘이 같으려면. 그럼 0.25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러면, 10에서 C까지다. 10에서 C. 그러면 다시 색칠해볼까? 이렇게 색칠이 돼 있는 게 0.25보다 작아. 그럼 얘는 0.25가 되려면 어디에 색칠이 돼야 돼? 0.25가 되려면. 좀 뒤쪽에 색칠이 돼야 그나마 이 두꺼운 폭에서 넓이의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거든. 얘는 0.25가 돼야 되잖아, 어찌됐든. 이 주황색이 0.25보다 조금 작은데. 그지? 그러면 C가 반드시 A의 뒤쪽에 있을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리을도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 같다. 자, 그 다음. 1236번은 지금 확률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FAM1? FM1? HM1? 당연히, 뭐, 당연한 거네. 지금 위치가. 그리고 둘은 평행이동 관계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3 정도 차이가 난대. 그런 말은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G랑, H, 이 분산은 똑같아야 되겠지. 분산은 같아. 그래프가 똑같다라는 소리니까. 그리고 얘들은 동일한 축을 가졌으니까 얘랑 얘가 평균이 같지 지금. 자, 그 다음에 PX1이 8 이하일 확률? 여기네, 절반. 요거. 이게 0.5래. 그 말은 여기가 8이라는 소리지, 8. 그래서 M1이 8이라는 건뭐 쉽게 잘 추정을 해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럼 M1이 8이면 여기 M2는 1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천천히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정도. 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8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되냐? 9가 되지. 9. 좀 적어보자. 이렇게. 이런 힌트를 주는 거지, 알고 보면. 그 다음 거는 11 넣어보면 여기다가. 아, 8, 8. 8 넣어야 되지? 그럼 5가 되겠네, 5. 됐지? 자, 그랬을 때, X2가 12 이상, 14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래. 디칭 그래프도 하나 줬고. 그런데 이제 두 그래프는 어찌됐든 뭐가 똑같았어, 아까? 얘랑 얘는 분산이 똑같은 그래프니까 간격만 잘 비교해 보면 될것 같아, 간격만.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8, 9, 10, 11 정도의 평균이 둘다 이렇게 잡히고 그래프가 모양이 똑같아, 이렇게. 자, 그런 상황에서 색칠을 조금 해볼 건데 얘를 먼저 칠해볼게. 9 이하일 확률이래. 9 이하. 9 이하는 여기부터 이렇게 색칠이 돼 있겠지. 아, 9 이상이구나. 아이고. 9 이상. 9 이상이네. 9 이상. 여기, 여기, 여기. 여기 0.38이면 차라리 빠르게 포착을 해야 되지. 차라리 여기. 여기가 얼마다? 0.12다라고 쓰는 게더 낫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거. 5 이하일 확률? 아, 지금 색칠이랑 함수를 잘못 파악해서 그렸네. 자, 그려져 있는 그래프로 갈게, 그냥. 이게 지금 확률 변수 X3짜리고, HX니까. 이게 지금 확률 변수 X2짜리니까, 이거 먼저 다시 정리를 할게. 지금 여기가 잘안 보이네. 8. 그리고 여기가 11이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9, 10. 대충 이렇게 있겠지. 그런 다음에 9 이상일 확률이네. 9 이상. 요거, 요거, 요거. 근데 너무 확률이 작은데? X2라기에는. 아, 이게 11이니까 12구나. 쌤, 착각했네. 그치? M2가 12. 아이고, 바보네, 바보. 응? 실수를 했지.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평균이 같으니까 M1이랑 M3가 같네. 8로. 그 다음 M2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세 칸만큼 간 거니까 11이야. 그럼 여기에 12를 넣어보면 여기가 12가 되는 거지, 12. 그러면 여기가 11이고 12 이상이래. 여기 색칠을 하래. 여기가 0.38이야. 그럼 여기는 빈 공간 0.12가 되겠지. 이게 이제 y는 gx라고 생각을 하지. 그 다음에 y는 hx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지금 8 적히고 7, 6, 5. 그 다음 5 이하. 여기가 0.21이래. 뭐 이런 느낌의 문제인가 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GX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그래프. 12 이상 14 이하래. 13, 14. 요거를 구하라는 소리네, 최종적으로. 근데 너무 쉬운 이유가. 지금 잘 봐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분산이 똑같아서 그래프가 똑같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 색칠한 부분은 평균으로부터 3 떨어져 있잖아. 근데 여기도 평균으로부터 3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색칠한 부분이랑 넓이가 어째? 같겠지. 여기가 0.22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이0.38 보이네. 0.38. 이 0.38에서 이 0.22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구해지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